두 번째 이슈 볼까요? 네. 와 이거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외국 가서. 그러게요. 저도 뭐 튀르키예 예전에는 이제 제가 갈 때는 터키라고 터키. 불렀지만 네. 이 터키라고 부르는 것 자체 굉장히 불편해요. 터키탕 때문에. 아. 굉장히 싫어해요. 그렇네요, 그렇네요. 터키라는 나라가 그 전에 터키로 부를 때도 이유도 없이 왜 터키탕 거 음란한 이상한 퇴폐 없어야 무슨 상징인 것 마냥 불리던. 근데 사실 터키탕이 꼭 그런 거 아닌데. 아닌데도 불구하고. 맞아. 그런 짓들을 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튀르키예라고 이제 부르는데. 네. 이게 튀르키예 한 카페에서. 네. 한국 이게 여성들이더라고요. 내가 얘 자세히 보니까 오, 남성들이 아니고 술을 많이 드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길래 네. 아, 남성분들이 튀르키예 여행 가가지고 카페 술 취해갖고 들어갔다가 그랬나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네. 근데 이게 보니까 여성들인 것 같더라고요. 이거예요. 튀르키예 한 카페에서 거액이 들어있는 가방을 네. 한국 사람이 가져갔다고. 그 뒤에 체포가 됐어요. 아이고 얼마나 놀래요. 그 자기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술 취해갖고 자고 있다가 갑자기 튀르키예 경찰이 들이닥쳐갖고 절도로 현행범 체포해버린 거예요. 자지러질 일이지. 그렇죠. 아마 잡혀가가지고 본인은 그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.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그 나하고 같이 갔던 일행 가방인 줄 알고 예, 그 예. 일행이 더 술이 취했나 보지 다 뺑개치고 예, 예. 그러니까 그 가방 챙겨준답시고 그 주변에 있는 가방을 옆에 있는 가방은 들고 나왔던 모양이에요. 그리고 이제 숙소로 가지고 간 거예요. 예. 그런데 경찰이 들이닥친 거죠. 아이고.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내가 가방 가져온 건 아니다. 가방 가져간 건 사실이에요. 주고 나잖아. 거기에 있었던 거잖아요. 가방이 그러니까. 숙소에. 이제 그 내용인데 아마 거기도 튀르키예에도 CCTV가 있으니까. 예, 예. CCTV 확인했나 봐요. 그러니까 두고 간 사람 바로 확인되죠. 그러니까 뭐 딱 나오지. 한 사람이 취한 상태에서 일행의 가방으로 착각하여 가져갔고 당일까지도 그 가방 존재를 뭐 몰랐다 그러는데 예. 다음 날 이제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잔 거예요. 예. 근데 다음 날 이제 군인들이 경찰 군인들이 찾아온 거지. 그래서 가방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예. 저 가방 바로 찾은 거예요, 거기서. 그러니까 뭐 그 저 경찰 군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도둑 맞네. 그리고 여기 거기 딱 있으니까요. 바로 체포할 수밖에 없는 거지. 근데 예. 이제 문제는 예. 그나마 이게 의심을 들받은 이유는 이 여성이 그걸 가지고 가방을 가지고 일행 걸로 가지고 가서 거기다 팽개쳐 놓고 예. 그냥 열어보지도 않았어. 만약에 열어봐서 했었으면 빼도 박도 못할 뻔했어. 왜? 그 속에 우리 돈으로 한 2,100만 원 정도가 들어있었어. 어이구.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. 저 여권하고 예. 1,500 호주 달러. 예. 그다음 그게 한 135만 원. 네. 그다음에 12,100 파운드. 이거 큰 돈이에요. 약 2,100만 원. 예. 등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. 이게. 아이고. 그러니까 이거 열어보고 돈 들었는데도 싹 확인하고 놔뒀으면. 그렇죠. 알고도 이건 상당히 심각해지지. 그럼 좀 이상해지죠.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술 취해갖고 일행 건 줄 알고 가지고 와서 팽개쳐놓고 열어보지도 않고 잤기 때문에 이건 봐도 이게 고의성은 없잖아. 돈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네. 막. 예.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건 이제 경찰이 찾아서 준 것 같은데. 예. 아이고 그러니까요. 큰일 날 저거예요. 술을 적당히 마셔야죠. 알바니아 관광객이라고 그래요. 아. 알바니아 야 근데 왜? 알바니아가 돈이 만 관광객이 왜?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니나요? 그러게요. 막 호주 달러 막 그다음에 파운드라고 그러면 1만 2,100 파운드는 엄청 많은 영국 돈을 말하나? 네. 그렇죠.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렇죠. 하여튼 파운드. 2,100만 원 넘잖아요 이게. 이거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근데 또 이 사람도 웃기는 사람이야. 그 왜 덩어리 돈을 그 많은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그리고 카페 아무데나 놓고 어디서 뭔 짓을 했길래 누가 들고 가는 것도 몰랐대. 그 CCTV 보니까 그 그냥 그 의자 옆에다 그냥 턱 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냥 들고 온 거야. 그 옆에 있으니까 모르고 그냥 툭 들고 간 거죠. 이거 잘 이 튀르키예 같은 데서 저 그 혹시 관광객이 절도하다가 딱 걸리면 이거 오래 살아요. 큰일 날 뻔했네요. 오래 살아요. 오래 살 수 있는데 아마 CCTV하고 뭐 가방 열어보지 않은 내용 뭐 그다음에 그 앉아있던 자리의 아니, 위치 예. 뭐 이런 거 등등등등 또 술에 취했던 거 여러 가지가 참작이 돼가지고 예. 아마 절도의 고의성이 없는 걸로 판단돼서
괜찮, 불난한 것 같습니다. 이걸 잘못하면 갈 뻔했어요. 큰일 날 뻔했잖아요. 이거 조심해야 돼요. 네, 외국 가가지고 술을 좀 드셔야지. 그 저 천지 분간도 못할 정도로 그럼, 우리나라도 아닌데. 그럼요, 위험하잖아요. 그 위험한 예. 나라, 그 남의 나라가 그 술을 채가지고 해가라면서 사리 판단도 못할 정도면 큰일 나죠. 큰일 납니다. 그럼요. 큰일 나요. 이게 나 내가 알기에는 이거 여성분들로 알고 있어요. 그 술을 남성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. 드셨나? 술을 적당히 드셔야지. 교수님은 여행 가시면 어때요? 저는 여행 가면 술은 마셔요, 저도.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? 저는 약간 낯선 데 가면 그 약간 불안감이 좀 높은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여행 가면 즐겁게 그냥 막 놀아야 되는데 늘 그 경계가 서 있어요. 아니, 그러면 또 못 즐기잖아요. 네, 그래서 그거는 그럴 필요 없고 안전만 확보됐다고 판단되면 아, 즐겨야지.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해요. 아, 난 술을 좋아하니까 술 먹어요. 저는 안 먹을 순 없어요. 술 먹어요. 맥주도 먹고 그거 또 그 동네에서 유명한 아, 체코 가면 체코 맥주가 얼마나 맛있어. 그렇죠. 그거 반드시 먹어야 돼. 그거 안 먹으면 평생 후회하니까. 그렇죠. 그렇다고 중국 가면 하더라고요. 그 뭐 빼갈 같은 거 수정빵 같은 거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그 또 와인 잘하는 데가 와인 한 모금이라도 먹어보고 싶고 먹는데 문제는 술이 사람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오, 그럼 맞아요. 저 술 좋아하지만 술이 취해가지고 해가를 하면서 술이 나를 먹게 하진 않아요. 그렇죠, 맞아. 그거는 안 돼요. 적당히 마시는 거죠, 적당히. 근데 이분들 내 소지품, 네 소지품도 구분 못할 정도로 드셨으면 많이 드신 거야. 그럼요. 또 가방을 갖다 줬는데 그 갖다 준 가방 지가방인지 아닌지도 확인 안 하고 자버린 거 아니야. 그렇죠. 다행, 물론 이 사건에서는 다행이에요. 그게 천만 다행이죠. 확인하고 열어보고 야 웬떡이야 이랬으면 가는 거야 그냥. 맞아요. 근데 이 보니까 누가 봐도 경찰이 보니까 이거 뭐 들고 가는 과정에서부터 갖다 집어던져 놓고 열어보지도 않고 또 그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가방인 줄 알고 가지고 왔는데 저 사람도 퍼져갖고 보지도 모르고. 않고 뭐 이런 게 종합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절도의 고의성이 없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불리한 그 다행스러운 케이스인데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럼요. 외국 가가지고 남의 가방 잘못 들고 가면 거기서 현장에서 맞는 수가 있어요. 개망신 나갑니다. 개망신. 그리고 이제 국위하고 연결되잖아. 맞아요. 또 한국 사람들이. 한국 사람이 저 여행 와 도둑질했다 소리를 듣게 큰일 나죠. 맞아요. 그나마 이건 다행입니다. 네.